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사실 또한 기업이 10년을 살아남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뭐 50년도 아니고 77년이라는 거는 정말 믿기 힘들 만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. 저도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랩이 지금 27년이 됐는데, 아직도 가야게 될 길이 50년이나 남았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정말 정론지로서 지금까지 어려움도 버티고 꿋꿋이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또 77년도 그렇게 정론지로 우뚝 서서 정말 이제는 대구 그리고 또 영남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선도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